많이 힘들고 지쳐있는데도 감독님이 옆에서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가능성 있다고 기죽지 말고 분위기 살리면서 해라 했는데도 형들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게임에 임하고 일단은 저희가 일단 어린 나이에 시합을 많이 뛰잖아요. 그래도 형들이 옆에서 다독이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는 더 자신감이 생겨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2단 연결이 많이 부족하니까 2단 연결을 잘하자 하고 그 다음에 서브 범실을 줄이고 아무리 미스를 해도 그걸 빨리 잊고 다음 걸 먼저 하자는 생각을 임했습니다. 제 서브에서 두 개 제일 먼저 태경이 많이 이제 저희를 위해서 공을 잘 올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태경이 저희를 믿고 잘 올려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 팀 주장인 항민이 형한테도 저희가 많이 분위기가 처져 있고 힘든데도 저희 분위기를 이제 안 다운시키려고 더 올려주려고 고생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패를 끊어서 1승을 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잘해서 연승으로 갈 테니까 많은 응원해주시고 저희를 항상 믿고 끝까지 응원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KB 화이팅! 예! 오랜만에 이겨서 너무 좋고요. 저희 선수들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좀 잘 참고 이겨내줘서 그래서 좀 분위기를 좀 잘 좋게 가져갔던 게 그래도 오늘 좀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 이기고 싶었는데 좀 팀에 좀 보탬이 못 되고 막 그래서 좀 막 심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좀 많이 잘 따라주고 그리고 팬분들이 막 저희 막 지고 있는데도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수들이 좀 많이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좀 편하게 선수들 그냥 이 승패는 좀 신경 쓰지 말고 좀 즐기면서 게임을 좀 하려고 했던 게 그렇게 선수들이 좀 마음이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지고 막 이랬을 때도 막 되게 응원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선수들이 좀 많이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이길 수 있는 운동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꿈만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겼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꿈 같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계속 지다 보니까 이기는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좀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기니까 진짜 정말 꿈만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그냥 코트 안에서 즐기면서 해라,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즐기면서 하라고 신신당부하시고 그다음에 미스 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뜻에 따라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실수 하나 해도 그냥 재밌게 하라고 하셔서 선수들이 그 시합하면서 실수해도 자신감 잃지 않고 했던 게 오늘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 되게 엉엉 울던데 왜 울셨어요? 그냥 너무 연패가 너무 길어지다가 이제 승리를 딱 한 번 하니까 저도 모르게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아, 승리가 이렇게 좋은 건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전 경기도 그렇고 이전 경기도 저희가 지더라도 좀 코트에서 즐기면서 경기 내용은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또 그 전같이 그냥 코트에서 즐기면서 하자고 했던 게 오늘은 좀 좋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더 활기차고 더 경기장 안에서 더 재밌는 모습, 더 활기차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연패 계속 하고 있었는데도 팬들이 계속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경기 계속 쭉쭉 연승해 나갈 수 있도록 선수들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 화이팅! 화이팅!